자, 여름방학 이후부터 또는 이 여름방학부터 굉장히 지금 남은 시간을 어떻게 제대로 공부를 할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기존에 제 수업을 쭉 따라왔던 친구들은 여름방학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커리들을 이야기를 할 테니까 요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잘 보십시오. 자, 이제 천기누설이 나옵니다. 여름방학 때 천기누설이라는 것은 제가 그동안 설명했던 지문을 분석하는 원리, 작품 해석하는 원리, 문제 유형만 보고도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비법들을 모아놓은 게 천기누설입니다. 그래서 한 여러분들 강의도 짧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여름방학 3주 안에 그동안에 핵심적인 원리들, 다시 말하면 시험장에 이거 딱한 것만 들고 가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고득점을 맞는 그런 모든 비법을 모으는 강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문제 유형들, 실전에 필요한 문제 유형들, 그 다음에 지문, 작품, 분석 원리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그 원리들을 이번에 출제된 6월 모의고사를 놓고 직접, 아, 이렇게 출제되고, 이렇게 접근하면 돼, 라고 보여 드릴 겁니다. 초점은 주로 어떻게 지문을 읽어가고 분석하는지 빠르게,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그 핵심 비법들만 모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름방학 그거를 다시 점검, 원리를 점검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블랙라벨 모의고사로 갑니다. 기존의 블랙라벨 모의고사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 우리 보통 모의고사를 시험을 보면 1등급 맞는 친구들이 블랙라벨을 한 60점 정도밖에 못 맞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올해는 조금 난이도를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라벨 1에서 4개의 어떤 사회분의 모의고사가 갈 것이고 2에서 4회분의 모의고사가 갈 겁니다. 그럼 총 여러분들 8회분 을 도전하면 될 것이고요. 또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에게는 특별히 또 모의고사 각각의 일을 들으면 실전 모의고사에 또 연습할 수 있는 강의는 아니지만 4회분을 더 무료로 드릴 거고요. 2에 또 역시 도전하는 친구들도 실전 이 강의를 듣게 되면 역시 4회분의 과제형 모의고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를 듣는다면 여러분 한 16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풀어볼 수 있고 이 모의고사들은 최근에 신유형들, 우리 지문이 길고 6개, 비문학 말하면 6개 문제짜리 같은 거, 그런 다음에 문학 간의 융합하는 거, 비문학과 문학 결합하는 이런 신유형, 그리고 지문이 길고 어려운 고난도, 그리고 문학작품의 거의 절반 이상은 EBS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변형해서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중 모의고사보다는 난이도랑 적중도가 높은데,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들은, 자, 우리가 보통 시중 일반 6월, 9월 모의고사 수준 정도거나 그보다 쉽습니다. 일반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는 모의고사는 저는 그거보다는 한 120%, 130% 정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를 자꾸 풀어보고 틀릴 때 여러분이 수능 지문이 어려워져도 아주 쉽다라는 체감 난이도를 느끼면서 여러분이 쉽게 문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제가 직접 출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출제한다. 이런 지문일 때 이렇게 문제를 낸다라는 걸다 알려주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모의고사를 사서 풀어주는 선생님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선택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출제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EBS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 가능성 높은 작품, 이거는 같이 함께 하면 됩니다. 부가적으로. 자, 이거는 같이 병행하세요. 출제 가능성 높은 작품들, 그 작품들만 따로 뽑아서 제가 일일이 뜻풀이는 다 해주고 있지만 뜻풀이를 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해석을 해서 동일한 작품이라도 변형되어 나왔을 때 어떻게 풀수 있는지 그 문학에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게 다른 선생님들하고 차이점이죠.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내신처럼 일일이 뜻풀이 적어주고 여러분 정리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동일한 문제가 나와도 변형되었을 때못 맞춘다는 걸 명심하고 EBS 문학이 나와도
동일한 작품이어도 보기가 달라지면서 내용, 선택지는 다 달라진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석하는 힘을 연습하는 것으로서의 EBS 문학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EBS 문학 작품을 해설하고 나면 그 동일한 작품을 변형해서 모의고사로 함께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EBS 문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EBS에 있는 모든 문학 작품을 다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작품과 아닌 작품들은 선별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저의 20년 동안의 그 선별 노하우를 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제 혹시라도 체인호 강의를 여름방학부터 처음 듣는 친구들이라면 자, 이 강의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 강의 중에 국어의 정석이라고 해서 이거는 기본 강의예요. 선생님, 여름인데 기본을 들어요? 자, 우리 중요한 건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그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당장 여러분 보세요. 문학을 낯선 작품이 나오면 스스로 해석을 못한다. 그리고 문학을 내가 정리 내용 암기한 거로 푼다. 낯선 작품이 나오면 내 주관으로 멋대로 해석한다. 그런데 수능을 본다? 바로 틀리죠. 비문학, 독서, 글을 읽는데 논리 없이 첫 문장 보면 뒷문장 추론을 못하고 또 봤더니 첫 단락을 보면 뒷문장 뒷단락을 추론을 못하고 있으면 기본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지금 열심히 여름방학이라고 문제를 풀고 모의고사만 푼다고 했을 때 점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여름방학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기본을 다지십시오. 그게 국어의 정석인데 바로 문학이라면 현대시든 고전시든 소설이든 어떻게 보기를 보고 선택지를 보고 줄거리를 보고 핵심을 잡아서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고 빠른 속도로 필요한 내용만 찾아가면서 독해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기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여러분이 빠르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원리를 설명되어 있고요. 독서는 어렵고 긴 지문들을 논리적으로 읽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는 작가로서, 자, 작가들은 한 문장, 한 문장에서의 조사, 그리고 그것들을 왜 쓰는지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과학 지문이든 예술 지문이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읽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여기에는 각 영역별로 문제 유형별로 정답을 찾는 원리들도 설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능 날 어떤 작품이 나와도 어떤 지문을 나와도 여러분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해서 꼭 처음 듣는다면 이 강의들을 듣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원리들을 굉장히 중요해요.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선생님, 기출 문제는 예전에 다 풀었는데요. 기출 문제를 풀었더라도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엉터리로 풀었다는 거죠.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집들은 단순히 뜻풀이만 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수능 지문을 그냥 해설만 해주겠단 말이죠. 동일한 작품, 동일한 지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선택지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분석,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답을 찾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 전문가, 문학, 독서, 문법이 각각 있는데 요것들을 갖다가 앞에서 국어의 정석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그대로 해설해 주는 강의니까 여러분이 먼저 원리를 적용해서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강의를 보면서 내가 아직 원리가 안 되는 것들을 적용해 보는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또이 교재의 특성은 이 문학만 해도 분석서 자세히 논리적으로 분석해내서 700페이지. 우리가 비문학도 700페이지입니다. 그것만 읽어도 수능 준비는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구태여 여러분들이 모의고사까지 갈 시간이 없다고 친다면 이두 개의 단계로 끝나도 우리 수능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이제 블랙라벨, 제 모의고사인데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블랙라벨이 1, 2가 있는데 여러분은 1까지 정도만 도전해 보시고, 이 블랙라벨 모의고사의 특징은 신유형, 우리가 비문학 지문이 길고 문학의 융합이 많고 그래서 고난도, 특히 문학은 올해 나온 EBS를 전부 다 반영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시중 모의고사보다 난이도랑 적중도가 높습니다. 시중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6월 9월 모의고사 수준보다 좀 쉽습니다. 근데 저는
6월, 9월보다도 난이도가 높고 수능보다도 난이도가 높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는 있어도 자꾸 틀리는 연습을 하면서 실제 수능날 아무리 어려워도 체감 난이도가 낮게 느낄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직접 제가 모든 문제를 출제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는 어떻게 만들고 선택지는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라는 그 원리들을 다 직접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대다수 99%가 직접 문제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문제를 사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출제 원리들을 설명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이제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EBS 문학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건데 출제 가능성 있는 작품들을 다 선별합니다. 제가 선별을 해서 그것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단순히 그냥 뜻풀이를 받아줬고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강의는 여러분의 실력을 죽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문학 작품을 잘 보면 보기가 주어지고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어떻게 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 힘을 키워주는 바로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동일한 작품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변형해서 같이 문제도 풀어볼 수 있도록 문제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EBS 작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별되는 제가 이유들을 다 설명할 것이고 정말 핵심 작품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6월 이후 파이널까지 어떻게 내가 지금 커리를 타야 되는지 설명드렸고 꼭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 꼭 국어 1등급 받으시기 바랍니다.